수학의 생각을 더하다 띵수학 정다문 선생님입니다.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말해봐. 어렵습니다. 알면 참 좋겠습니다. 쉽게 답을 구해낼 수 있겠네요. 6-13번 문제 풀겠습니다.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가 이렇게 이쁘장하게 생겼습니다. 얘는 거의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지? 이렇게 생겼대요. 근데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y는 4-x제곱이라고 생겼대요. 그랬을 때 여기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을 구하는데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 뭐야? 뭐의 길이야?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이래요. 지금 뭐냐면은 여기에 내접한다는 건 이런 사각형을 만들 수도 있고 맞아? 네. 이런 사각형을 만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각형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내접하는 사각형을 만들 때 둘레의 최대값이에요. 되는 거 맞죠? 근데 이게 만약에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를 A라고 잡고 이걸 B라고 잡을 거면은 이런 이차함수를 괜히 줬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차함수가 나왔을 때 항상 머릿속에서 둬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요. 대칭성을 이용하려고 해야 돼. 무슨 성? 대칭성. 이차함수는 항상 대칭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 꼭 축의 방정식에 딱 반 대칭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쵸?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근데 이게 딱 0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0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0, 1, 2, 3, 4, 5, 6, 7, 8 여기 A라고 두는 게 제일 이상적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A, B 이렇게 두겠죠. 근데 뭘 이용하려고 해야 된다고요? 대칭성을 이용하려고 해서 여기를 딱 기준 0으로 한 다음에 그림이 안 그려져 있어도 그려야 돼요. 알았죠? 어? X축, Y축 그릴 줄 알아야 되고 0, 1, 2, 3, 4, A라고 두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당연히 두면 되겠어요? B라고 두세요. 그러면 둘레의 길이를 이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난 지금 여기까지를 A라고 한 거다. 길이를. 그치? 둘레의 길이는 A가 몇 개 있어? 4개. 그럼 4A 더하기 맞아? 네. 2B. 2B의 뭘 구하라는 거예요? 최대값 구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동의하시는 거 맞죠? 됐죠? 근데 이런 최대치에서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낼 수 있는 거는 포물선이 단데 변수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 A, B 섞여 있죠? A를 B로 바꾸든지 B를 A로 바꿀 수 있는 뭘 찾아야 된다? 관계식을 찾아야 된다가 여러분들의 키포인트고요. 그 관계식을 어떻게 찾을 거냐면요. 자, 이 함수 위에 있는 점이에요. 이게. 그죠? 얘를 뭐, 콤마 몇이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A, B라고 할 건데, 그치? 얘를 입구장하게 쓰면 A, A를 대입한 4-A제곱이라고 할 거야. 스톱! 여기까지 되니, 지금? 이게 다인데, 지금 하는 게? 이걸 A라고 둔다면, A, B. 4A 더하기 2B가 둘레 최대값인데, 얘 변수를 하나로 바꾸고 싶어요. 근데 여기가 A니까 여기를 X값을 A라고 할 거고요. 여기가 B니까 X값을 Y값을 B라고 할 거니까 A, B잖아요. 그치? 근데 A, B는 이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치? 맞죠? 그러면 얻을 수 있는 식은 하나 뭐예요? B는? 4-A제곱이에요. 지금 이해되니? 됐죠? 거의 꼭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문제는 제일 무난한 문제예요, 내기. 그럼 B가 빠져.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4A 더하기 두 배에 뭐라고 쓸 거냐면 4-A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거에 무슨 값 구하라는 거야? 최대값 구하라는 거고요. 정리하면은요. -2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8의 최대값이요. 양변 뭘로 나누면 돼요? 너 나누면 안 돼. 제발. 는 0. 없잖아요. 나누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 순수하게 이걸로 풀어야 돼. 됐지? 위로 블록해요? 아래로 블록해요? 묶어도 되고? 위로 블록하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 마이너스 2a분의 b하면 몇이야? 1.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a값이. 됐어요? 대입한 게 최대값이야? 대입하지 않은 게 최대값이야? 대입한 게 최대값이니까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더하기 4 더하기 8. 그럼 12에서 2 빼면 몇이야? 12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거의 99%는 이게 답일 텐데 서술형 대비해서 히든 조건을 쓰자면 A는 0하고 여기 근 뭐 사이에 있어야 되겠어요?
A는 어디서만 왔다 갔다 거려? 이 사이에서만 왔다 거려죠. 그래갖고 A는 0하고 이 사이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림 자르는 것까지 해주면 완벽합니다. 그림까지 잘라야 돼요? 이것만 적어줘도 선생님이 이해하겠죠. 지난 시간에 이거 말했었잖아요. 판별식 합, 곱, 이거 기억나세요? 근의 부호. 첫 번째 이론이 뭐였냐면요, 이거였어요. 근의 판별. 이거는 대한민국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돼.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프로다란 두식은, 판별식이 0이면 중근, 0보다 작으면 시근이 없다.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난이도 올라가는 게 뭐냐면은요, 근의 부호예요. 그리고 얘는 뭘로 따지냐면은요, 판별식 합, 곱 이랬었어요. 기억이 나요? 이거는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복습을 안 하면 짓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설명해놓고 그냥 가르쳐주고 도망갈 거예요. 알았죠? 그 도망가는 게 여러분들이 안 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제발 하세요. 알았죠? 이거는 스스로 하지 않는 이상 자기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인 경우 풀고 나서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난이도입니다. 이제 오늘 배울 끝이죠? 근의 분리라고 하는. 라는 내용입니다. 해도 되겠죠? 얘도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질 때. 기억나시죠? 얘도 몇 가지가 있냐면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뭐라고 할까? 뭐보다 크다라고 할까요? 1보다로 해줘? 문제는 그건데 개념이니까 우리는 P보다 크대라고 해야 돼, P보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나쁜 선생님입니다. P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았죠? P보다 크다. 두 근이 모두 뭐보다 크다라고요? P보다 크다. 이게 있고요. 두 근이 모두 뭐보다 크다도 있냐면요, P보다 작다가 있어요. 되게 재미없고 어렵습니다, 이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근 사이에 P가 있습니다. 됐죠? 두 근 사이에 P가 있고요.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고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긴 내가 일부러 서로 다른이라는 멘트 붙일 거예요. 여기에 붙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 붙을 수도 있어. 그건 문제 내는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내가 그냥 두 번째 거에 붙인 것 뿐입니다. 되는 거 맞지? 그랬을 때 얘도 몇 가지를 따져줘야 되냐면요, 총 세 가지를 따져줘야 돼요. 판별식, 합, 곱. 뭐라고요? 왜? 판별식, 합, 곱 말고 세 가지를 따져줘야 되는데 판별식, 경, 축 이렇게 세 가지를 따져줘야 됩니다. 알았죠? 축하축하합니다 할 때 경축 이런 거 보내는 거 알아요? 네. 알았죠? 그리고 판별식 경축, 판경축, 판별식 경축, 경, 객, 갑, 축의 위치 이렇게 따져줘야지만 얘가 무조건 성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별식 경축, 판별식은 그냥 기본 세팅인 거고 판별식 경축, 뭐라고요? 이 문제 이제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와, 축하, 나는 맞추고 친구들은 틀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경축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도 조금 기억하지 않을까. 어? 아니면 학교 시험에서 딱 만났으면 잠깐 패스, 시간 걸릴 거니까 이래도 되고, 전략적으로 되는 거 맞지?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니까 근이 이미 두 개는 나왔네. 근데 여기에 서로 다른이라는 멘트는 없네. 그러니까 서로 같은 두 근일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잘 봐요. P보다 작다라고 판별식이 작은 거 아니야. 서로 다른 두 근이죠. 두 근이 서로 다르대. 그럼 판별식은 이미 0보다 커요. 작다라고 쓰는 완전 그 1차원적인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왜 이거 커요? 얘는 크고 이러면 안 돼, 알았지? 되는 거 맞죠? 둘 다 큰 건 당연한 거야. 이미 근 두 개라고요. 되는 거 맞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고 두 근이 모두 음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막 이런 생각하는 애들 있잖아. 1차원 생각 벗어나라고요. 어차피 근은 두 개 있는 거 확실하다고요. 됐지?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는 건 근이 몇 개 있다는 거야, 얘는. 네. 두 개 있는 건데 이미 잘 봐. 두 근 사이에, 이거 알파고 이게 베타면 두 근 사이에 P가 있는 거니까 알파, 베타는 서로 같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얘는 이미 그냥 기본적으로 아무 말 없어도 서로 다른 거야. 그래갖고 판별식이 0보다 커요. 얘는 기본적으로. 진짜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데 이 세 가지 구분할 수 있는 것도 힘듭니다. 괜찮은 거 맞지? 그런 상태에서 경계값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세 개가 다 같으면 어떡해요?
어디가요? 그러면 피보다 작다 피보다 크다라는 멘트를 못 쓰지. 그죠? 여기까지 댕겨 망겨 됐어? 근데 경계값이죠. 이 경계값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 뭘 그릴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림. 그래서 2차 방정식에 관한 얘긴데도 2차 함수를 배운 다음에 배워요. 뭘 배운다고 배운 다음에 배운다고요? 2차 함수. A가 양수. 헉, 선생님 갑자기 뭐라고 한 거예요? A가 양수라는 거는요. 2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니까 그림은 아래로 볼록하게 나와 위로 볼록하게 나와. 아래로 볼록하게 나오니까 이제부터 잘 봐야 된다. 그림이 아래로 볼록하게 나왔어 이거. 얘 때문에 아래로 볼록하게 나왔는데 두 근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이라는 건 X축과의 교점. 뭐의 교점? X축과의 교점이니까 여기가 알파인 거 확실하죠? 여기가 베타인 거 확실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조작해봐.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니까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니까 P가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왼쪽 1번, 2번, 3번? 1번 3번에 있어야 되겠지. 아니! 부동 이럴 거 아니야. 아, 두 근 그죠?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잖아. 마이너스 5, 1, 3 이런 거잖아. 되는 거 맞지? 그래갖고 이때 경계값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마이너스 P를 함수에 대입하면은 양수가 나오겠어? 음수가 나오겠어? 양수가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경계값 얘는 FP면 양수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그림 그려서 풀어야 돼서 이게 어려워요. 저 조건으로 A는 0보다 크다 할 수 있는 그것 때문이 거예요. 그거 일 때만 음수기가 나올 때도 있어. 근데 대부분 양수가 많이 나오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잘 봐? 이거 두 개만 한 상태잖아? 이해되는 사람만 잘 가져가봐 우선. 판별식이 양수고 FP가 양수니까 근이 두 개인 건 확실하고 같은 근으로 놔도 상관없어. 그리고 FP가 양수니까 P가 여기 있으면은 이런 그림이 나올 거. 최고차항이 양수고 혹은 판별식이 양수고 두 근 FP가 양수니까 이런 그림이 나올 거야. 지금 저 두 개만 하잖아? 이거거나 이거일 수밖에 없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잖아요.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러니까 그림이 지금 P를 기준으로 해갖고 이렇게 생겼을지 이렇게 생겼을지 모른다고 그림이. 그치? 그래갖고 이 양 갈래에 그림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P를 기준으로 지금. 되는 거 맞지? 그래갖고 이걸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결정해주는 게 지금 이게 축의 위치예요. 축의 위치는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가 누구보다 커야 되겠어. p보다 크면 이 그림이 확정.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 작으면 요 그림이 확정이야. 그러니까 저거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무조건 어디 있어야 되겠어? p보다 커야 되니까 p보다 커 p 마이너스 2a분의 b를 먼저 쓸게.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 커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거 지우면 끝이에요. 이제 됐어.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아주 그지 같은 문제구나. 맞아요. 이런 것 때문에 애들이 수학을 포기하고 이러죠. 어려우니까. 근데 학교 선생님들 고민도 이해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앞에 같이 쉬운 거 내면 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100점이 30명 나오면 너무 무의미하잖아 시험이. 그러잖아요. 이런 몇 개는 있어야지 여러분들 틀려줄 거 아닙니까. 똑같은 이유입니다. 잘 봐요. 자,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대요. 그럼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어요. X축이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쵸? 여기가 알파고요. 여기가 베타라고 해요. 이걸 근이라고 해요. 괜찮은 거 맞지? 근데 P는 당연히 두 근이 P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에 P 있으면 돼. 어디 있어야 돼? 1, 2, 3번에. 1, 2, 3. 여기 있어야 되겠지, P가. 그래야지 알파, 베타는 P보다 작은 거잖아. 맞지? 그래갖고 근데 P의 값은 뭐가 나와요, 하필이면은? 위쪽을 봐, 위쪽에 함수 값이 있으니까 양수가 나오지. 그래갖고 이거 FP 양수예요.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축의 위치. 마이너스 2a분의 b. 이게 뭐의 위치라고요? 마이너스 2a분의 b. 얘는 어디 있어야 되겠어? 뭐보다 작아야 되겠어? p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갖고 여기는 똑같은데 얘는 이렇게 돼요. 됐지? 이 등호는요 서로 다른이 있냐 없냐에 따른 판별식 때 이미 게임 끝난 얘기니까 알아서 설정하시고. 이건 저것조차 안 되면 이거 넘어오지 마시라고요. 판별식도 못 쓰면서 어디 넘어오려고 그래요. 일로. 됐죠? 그 다음 문제 갑니다.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는 건요. 그림을 그려보잖아요.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의 전제 조건을 하고 갔으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여기에 근이 있으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알파라는 근이 있고 베타라는 근이 있을 거예요. 괜찮은 거 맞습니까?
됐죠? 이 두 근 사이에 P가 있는 거니까 여기 P 있는 거 맞죠?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어. 어쨌든 안에만 있으면 돼. 근데 Y값이 함수값이 아래쪽에 있어? 위쪽에 있어? 아래. 아래쪽에 있으면 0보다 작은 거야? 큰 거야? 작은 거지. 그래갖고 FP는 뭐 보겠어요? 0보다 작아요. 그랬지? 당연히 마이너스 2a 분의 b는 알파보단 크고 베타보단 작겠지. 근데 이거 안 해도 돼. 이것도 사실 안 해도 돼. 혜택이에요, 혜택. 판별식, 합, 곱 이거 기억나세요? 마지막 건 한 개만 해도 됐었지. 얘도 그래서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문제 나오잖아요? 그냥 이것만 해주면 돼. 경기값만. 자, 보세요. 자, 두 근이 모두 뭐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1보다 크다라고 돼 있죠. 그래갖고 제가 1번 문제를 빠르게 풀어드릴게요. 이제 6-14번의 1번 문제를. 두 분이 모두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 판별식. 근의 분리구나. 판별식, 경, 축. 이렇게 생각해, 세 가지 해야 되겠다. 그럼 판별식, 경, 축.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괜찮은 거 맞습니까? 근데 두 근인데 서로 다른 두 근이야? 강 두 근이야? 강 두 근이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까지 인정하시는 거 맞습니까? 됐죠? 그리고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서로 같은 두근도 두근이고 서로 다른 두근도 두근이라고요. 됐지? 그래갖고 판별식을 쓰면 4분의 d 쓰면 좋겠네. 4분의 d 쓰면 얘는 m제곱 마이너스 a1c 2m 플러스 8.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은 거 맞습니까? 됐지? 그 다음에 m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여러분 이거 풀 줄 알아야 돼요. 알았죠? 왜냐면 이게 방학 때 배우긴 했으니까 바깥범위. 알았죠? 그래가지고 얘 인수분해하면 뭐라고 쓸 거냐면 m-4라고 할 거고요. m 플러스 2라고 할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면은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니까 m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m은 4보다 크거나 같다.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예. 방학 때는 안 가르쳐주고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랬나? 그랬어. 이거 안 가르쳐줬어요. 근의 분리 방학 때 안 가르쳐줬어요. 이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 자체가 없었어요. 아예 안 가르쳐줍니다. 방학 때는 제가. 그 수준이 되는 애들을 거의 못 보니까 잘. 지금 여러분은 되죠. 자, 갑시다. 경기값이에요. 경기값이라고 해가지고요. 얘는 그림을 그려야 돼요. 최고창의 개수를 꼭 확인해야 돼. 뭘? 이게 왜 이거냐? M 국가범위. 그 뭐야? 사이범위 국가범위 있잖아. 작은 거랑 큰 거 사이범위. 작으면 0보다. 알아야 돼. 우선 외워. 봐. 봐, 봐, 봐. 이렇게 돼 있을 때 작으면은 X는 알파랑 베타 사이범위입니다. 그리고 X만 이거 사이범위라고 들었을 텐데 다 까먹었네.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뭐야?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베타가 컸을 때. 그랬을 때 B를 0보다 까고는 2만 원이잖아. 근데 그러면 베타 바꿨죠? 알파 있죠. 그래서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큰 거고 0보다 작으면 아래쪽에 사이범위. 됐어? 네. 경계, 이거 알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한 거예요, 지금. 됐죠? 그리고 경계값은 최고차계 수를 꼭 봐야 돼. 봤더니 최고차계 수 몇이야? 양수죠?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해요, 위로 블록해요? 아래로 블록하지. 근데 두 근이 지금 1보다 크니까 여기에 1이 있을 거야. 응. 그리고 여기 알파고 여기가 베타일 거야. 되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1을 대입했을 때 위에서 봤나, 아래서 봤나? 위에서 봤나면 1을 대입한 값이 양수라는 거야, 음수라는 거야? 양수. 그래갖고 이거 쓰는 걸 할 줄 알아야 돼. 진짜 어려운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이게 뭔데요? 여기다 1 넣은 거라고. 1 넣으면 뭐라고 쓸 수 있어? 1 마이너스 2m 플러스 2m 플러스 8. 얘가 무슨 수가 나야 된다고? 양수가 나야 된다고. 괜찮은 거 맞아요? 근데 어머 이거 뭐예요? 9 이게 나왔지. 이런 걸 당근이라고 해요. 당근이라고 잘못 적었다. 당연. 당연하죠? 땡큐 이러고 넘어가면 되죠. 필요 없어요. 그냥 당연했었네.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은 뭐에 위치해야 돼? 축의 위치. 축의 위치. 이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됐지? 운 좋게 걸린 거야. 됐다고. 축의 위치를 따져보니까요. 그림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1이 있고. 됐죠? 맞죠? 여기가 알파가 있고 여기가 베타가 있는 그림이잖아. 그럼 축은 여기 축이라고 그래, 전문용어로. 근데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한다고. 얘가 1보다 어때야 돼? 커야죠. 그래야 그림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되죠? 판경축.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2a분의 b 계산할 거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몇이에요? 2m. 다시 마이너스 2a분의 b. 2m이 아니고 m이네.
그죠? 망했다. 됐죠? 형, 얘 뭐보다 크다? 얘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얘랑, 얘 당근이래. 그리고 얘랑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답이니까 수직선 그려요. 수직선을 그리면은 어머, 이보다 작거나 같고. 뭐보다 마이너스니? 4에서. 얘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죠? 어. 저기 잘 안 보이네. 이렇게 될 거고. 얘는 1보다 작대. 뭐, 아, 1보다 크대. 1보다 크대.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네. 그럼 공통범위가 여기 아니야? 네. 다음 뭐라고 쓰면 돼? 4보다 크거나 같다. 4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 이게 답이에요. 1번 문제 필기하시고요. 2번 문제는 니네가 숙제로 하고요. 3번 해드립니다. 조금만 3번. 이것만 둘 지울게요. 자, 3번 문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요. 이것까지만 하고 가세요, 여러분. 버스는 타야 되니까. 두 분 사이에 1이 있다. 어이구, 가로치기 뻔했다. 이것만 해도 되죠? 여러분, 이거하고 필기하고 갑시다. 자, 이봐, 최고창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겼지? 네. 두 분이 이렇게 있을 거야. 알파, 베타. 근데 두 분 사이에 1이 있으니까 1아. 넌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 했더니 막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이렇게 있는 거잖아. 여기 아무 데나 저거 땡기는데. 그럼 1을 대입했을 때 아래서 맞나? 위에서 맞나? 그러면 F1이 양수라는 거야, 음수라는 거야? 음수. 그리고 이 세 번째 문제라기보다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에는 특별한 혜택이 있어서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하면 돼. 1 대입해. 그럼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요. 1-2m 플러스 2m 플러스, 나 잘했니? 지금? 바, 그러면 이상하잖아. 말이 안 되잖아. 몇 쪽이에요? 207. 당황했다, 나도 지금. 어? 내가 그래, 일부러 넣어놨네요. 그랬는데 이렇게 했는데 얘가 0보다 작아야 되지. 근데 얘가 수학수학한데 9가 0보다 작다는 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갖고 이게 답이 뭐냐면 그럴 리 없다. 답이야, 알았죠? 아, 진짜예요. 얘 답이야, 답이야. 답이라고요. 제가, 아니, 제가 이거 구색 맞추려고 넣은 거예요. 알았죠? 어?